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팬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수 황용림 소식입니다. 자, 공카의 지역장 연임 투표 결과 및 새로운 지역장 후보 선출을 안내드린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좋은데요. 요즘은 워낙 황용 씨 좋은 소식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공카에 못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역장 연임 투표 결과 및 새로운 지역장 후보 선출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희웅 가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든보이스입니다. 연임 의사를 밝혀주신 지역장님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역이 연임 찬성의 과반수 이상이 나와 연임 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지역은 1년 임기가 연장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지역장님들에 대해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지역의 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1차적으로 저와 골든 스태프가 투표에 참여한 모든 닉네임을 확인하였고, 2차적으로 파라지기, 부파라지기 내정자 두 분이 검술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투표한 닉네임,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닉네임, 최근 1년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닉네임, 존재하지 않는 닉네임, 그리고 닉네임을 표기할 자리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한 표는 무효 처리했습니다. 상세 결과를 아래 공유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니, 혹시라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해주실 지역장님들이 힘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향한 비방이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운영 해측에 따라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부 330명 투표, 서울 북부 273명 투표, 경기 남부 574명 투표, 전북, 강원도, 울산, 충북 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446명 투표, 해외 78명 투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장을 선출해야 하는 지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틀 6월 13일 오후 3시 동안 후보자 지원 추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으신 후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을 1년 동안 이끌어갈 지역장님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장을 선출해야 하는 지역은 오늘 오후 3시에 각 지역방에 공지와 지원, 추천서 양식이 공지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보 등록은 이틀 동안 받은 후 후보자에 대한 추천, 지원 내용이 정리된 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연임되신 지역장님들 축하드리고요. 하나로 뭉쳐서 우리 황용님 응원하는 그런 공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되신 분은 황용의 건강의 영웅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황용 씨와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 그리고 황용 씨 홍보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 아니 근데 다이소나 이런 데가 진짜 해바라기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갖고 싶다고요? 해무에다가 아니 저거 노래 좀 하고 자 그럼 우리 해바라기 같이 흔들면서 다 함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제는 뭐 다 같이 하실 수 있죠? 맞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황용의 신곡 해바라기 들려 드릴게요.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봄이 100번 지날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그쵸? 그러면은 100년의 약속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작곡가님들도 해바라기를 못 보셨네. 이야 역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떠세요 작곡가님들? 노래가 형님들이 되게 좋고 대박이라고 하신다는데 그렇다시피 어때요? 섹시해요! 맞죠? 야, 최고예요? 네! 야, 제가 진짜 노래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반짝이를 입어보고 이러면 좀 약간 입어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입어보니까 그래도 이뻐요? 네! 감자야. 어, 반짝.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귀엽다 하지 말고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